자, 이 문장에서 핵심 포인트는 부사구를 긁어놓고 보니까 동사가 몇개 보여? run이라는 거첫 번째, 두 번째 study the sailing, 두 번째, 자, 세 번째 뭐야? memorize, 세 번째가 보이지? 몇 개가 보인다? 세 개. 알겠지? 그럼 주어 동사의 문장은 다 끝났지? 그러니 안 그러니? 자,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볼 때는 답이 몇 번 같아? C번 같아. 맞죠? 자, C번에 딱 일단은 문장을 빨리 풀 때는 찍어 놓고 우리가 가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해보니까, 이 문장은 해석을 해야 돼, 해석을. 자,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그죠? Sea voyage. 자, 바다 항해죠? 항해를 하기 전에, 자, prudent navigator. prudent는 현명한이지? 단어 외워. 현명한. 자, 항해자들, navigator. 항해자들은 배웁니다. 뭘 배워요? Sea chart라는 거니까, 자, 해도겠지, 해도. 바다의 지도를 우리가 배운다, 이거지. 그리고 study, the sailing direction. 항해의 방향을 연구한다, 이거죠? 이것도 동사고, 목적어고. 그리고 memorize 합니다. 자, right location은 뭐냐? Right house location. 등대 위치죠? Right house. 자, 뭐, 그리고 뭐 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이것은 부사적인 용법이지. 그들 자신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자, prepare의 주어는 누구겠어? 내비게이터겠죠? 그러니까 데이겠지, 데이. 그래서 의미상 주어를 for를 안 쓴 거지. 그래서 그들이 항의하니까 이게 됨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지. 자, 뭐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냐? 자, 그들이 맞닥뜨리는 상황이겠지. 자, 상황을 맞닥뜨려서, 그들이 맞닥뜨렸을 때, 일단 보면, 여기서 또 하나 풀 수 있는 것은, 자, 인카운터가 뭔가를 맞닥뜨리다. 뭔가를 맞닥뜨리다. 그러니까 무슨 동사야? 타동사지. 그죠? 그럼 타동사 여기 다 목적 없어, 여기. 알겠지? 그래서, 자, A번을 찍어 놓고 보니까 여기 뭐가 생략됐어? 대시나 위치가 생략됐다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문장이다. 이해되니? 자, 설명 듣고, 그 다음에 봐. 그래서 보니까, 자, 방향을 연구하다. 이런 문장들이 있고요. 단어 다 외우고 알겠지? 여기 prepare themselves for conditions. 다음에 뭐가 생략됐어? 대시나 위치가 생략된 문장이다. 이해됐지?